안녕하세요, 올리버쌤입니다. 여러분, 외국 사람 보면 생긴 거 달라서 신기하죠? 그래도 빤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.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?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기해서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. 저도 지하철 타면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바로 앞에 사람들이 저 한국말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저 사람 봐봐. 염색한 것 같지? 근데 컬러는 시켰겠지? 그러네. 프랑스 사람이겠지? 못 찾겠다. 아니거든? 난 미국 사람이거든요? 헐! 대박! 한국말 잘한다. 대박!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시선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좀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. 계속 쳐다보면 시비 건다고 생각해서 화내거나 불편해할 수 있어요. What are you staring at? What are you staring at? Do I look like a mirror to you? Do I look like a mirror to you? Do you have a problem? Do you have a problem? Take a picture, it lasts longer. Take a picture, it lasts longer. 아이고, 무서워라. 그냥 호기심 때문에 쳐다봤는데 이렇게 화나면 어떡하죠?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? 와, 저 외국 사람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Hey, what you staring at? Do I look like a mirror to you? 오, oh, no, I'm sorry. I spaced out. Oh, okay. Alright, whatever. 와, 이렇게 하니까 해결 잘 됐네요. 물론이죠. 멍 때렸어요. 혹은 잘못 봤어요. 이렇게 부드럽게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표현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Sorry, I was zoned out. Sorry, I was zoned out. I'm sorry, I didn't mean to stare at you. I'm sorry, I didn't mean to stare at you. I'm sorry, I'm out of it today. I'm sorry, I'm out of it today. I'm sorry, you just look like somebody I know. I'm sorry, you just look like somebody I know. 어때요? 이제 눈 마주쳐도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겠죠? 혹시 실수로 쳐다보다가 걸리면 눈 이렇게 바로 돌리지 마세요. 그 사람 옆에 보는 척 하다가 천천히 다른 데로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매우 깜짝하겠죠? 자, 오늘 수업 어땠어요? 오늘부터 외국인을 쳐다볼 때 좀 조심해야겠네요. 혹시 호기심이 너무 많이 생기면 말 걸어보는 건 어때요? 그러면 새로운 친구 만들 수도 있겠죠? 다음 수업에도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빵! What are you staring at? Do you have a problem? Sorry, I was zoned out. I'm sorry, I'm out of it today.